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A프로가 되겠습니다. A프로 코드번호 26226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1월 14일 10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A프로 일단 뭐 내용은 어제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규로 들어오셔가지고 A프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 설명, 잠깐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중첩되더라도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3,433억 원으로 나오고 있고요. 베타값이 1보다 적기 때문에 조금 주가의 변동성은 조금 적다, 좀 굉장히 얌전한 주식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익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달 정도,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1년 정도 보유를 했을 때 요렇게 수익이 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요. 신규 상장을 해서 지금 거의 한 7개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3개월째 되는 날 이제 보호 예수가 많이 풀렸습니다. 보호 예수가 한 700만 주 풀렸고 이제 한 5개월인가 6개월 정도 되는 날 거의 다 풀려가지고 주가에 대한 이제 물량이 쏟아질 게 없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A프로는 이제 뭐 다른 기관 쪽에서도 좀 주가를 많이 관리를 해주는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종현 사장님께서 42.62% 그리고 인베스트먼트에서 7.71% 그래서 한총한50% 정도 약50%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일단 임종현 대표님 이사님께서 지분을 조금 늘린다고 한다면 좀 늘린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좀 호재로 좀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비즈니스 서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는 전지 및 관련 생산 장비를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전자 기술 개발 용역에 따라서 지금 현재 차세대 GaN 전력 반도체 개발 및 그리고 2차 전지 제조업들하고 지금 LG 화학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거의 한80% 이상 보시면은 LG 화학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LG 화학의 주가가 오른다고 한다면 A프로 주가도 조금 오를 수 있다.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번 연에 보시면은 지금 뭐 9월 달밖에 안 나왔지만은 한 2020년 못해도 한 850억까지는 달성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업이익도 한 120억, 못해도 한 20%에서 한30% 정도는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A프로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아까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올라갔을 때 이런 상승 동력들이 기간이 사줌으로 인해서 반등이 잘 나온다. 그러나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만약에 안 산다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행방은 조금 하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셨고요. 일단 뉴스 하나 예전 거 하나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뭐 제가 이제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건데 그래도 좀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이제 배터리 해서 테슬라 쪽에서 이제 배터리 대회를 앞두고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 CEO가 자신의 SNS에 이제 LG화 배터리 주문을 늘릴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A프로 매출의 95%가 LG화학으로 발생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서 관련주로 굉장히 거듭이 나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A프로에 대한 기대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나오고 있죠. 2000년에 설립이 되어 있고 2차 전지 제조 장비 기업으로 주요 고객사가 LG 화학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프로 한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전극 공정이 있고요. 2차 전지에서는 그리고 조립 공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활성화 공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활성화 공정에서 충방전을 하는 그런 사업부가 있겠고요. 디게싱하는 사업부, 그리고 테스트하는 장비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게 충방전에서 이거 활성화 장비를 지금 현재 A프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충방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적 특성을 부여를 해서 충전하고 방전을 해가지고, 이런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활성화를 넣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디게싱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지에 축적된 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장비로는요, 이제 2차전지에서 뭐 사이클 모듈, 그래서 팩 테스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각종 성능 테스트, 그리고 수명 테스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하단에, 맨 끝단에 들어가는 이런 제품들을, 테스트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상장을 하고서 이제 전고점 매물대를 지금 현재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양호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이쪽에 대한 매물대가 지금 많습니다. 이쪽에 대한 매물대, 이쪽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를 해줄 수 있게끔 그런 시간적 조정 구간 아니면은 기술적 조정 구간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열기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오늘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 거래량 없이도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A프로에 대한 내용들 계속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한번 쳐 보시고요. AP 투자 연구소 상단 링크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라이브 쪽에 이제 깜빡깜빡 불 들여 있는 곳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는 곳이고, 저희가 이제 AP 투자 연구소에서 유튜브하고 교육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주식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들어오셔가지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한번 받아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쪽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해가지고 아침 7시 30분부터 1월 1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뭐 추천 종목, 뭐 추격 매수 금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야 될 상황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미국 시장 분석, 그리고 당대 이슈에 나왔던 것들을 시황을 어느 정도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9시부터 추천 종목 그리고 현재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자 목표가 거기에 대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UST 현재가 6,700원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당일 시가 대비해서 7.84%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도움을 받아 가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무료 종목도 한번 받아보시면서 차곡차곡 한번 수익을 한번 챙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